예, 정팔면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가운데 대각선이 검색 섹션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로대 세로의 비율이 한검 비율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그룹을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필 툴을 택해서 가운데 점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또 가운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가운데로 옮깁니다. 가운데로 옮긴 다음에 ESC를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제거합니다.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 툴을 이용할 겁니다. 회전 툴을 이용을 해서 얘들을 회전을 시킬 겁니다. 회전 툴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회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ISO 보기로 만듭니다.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직사각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회전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우스를 누르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놓습니다. 놓고 요점을 선택합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회전을 이렇게 90도 시켰습니다.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거합니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 이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이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이 도형을 얘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얘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역시 회전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마우스를 누르고 계속 누르고 마우스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우스를 누르고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된 이 도형을 이렇게 얘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세우려고 할때 회전 툴을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습니다. 회전 키를 누르고 두 점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는 누르고 있지 않고요. 다시 이제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서 아래에 90도가 나올 때 마우스를 놓습니다.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를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도형은 필요가 없는 도형이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정팔편체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얘를 면필 툴을 택해서 이 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연결하고 이 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고 연필 툴을 이용해서 이 점을 연결합니다. 또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고 연필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또 회전을 해서 연필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이제는 아래면을 윗면으로 올린 다음에 다시 선을 그려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회전 툴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합니다. 또 회전 툴을 이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회전 툴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됐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이 부분 딜리트 키를 누르고 이 부분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정 팔면체를 만들었습니다.